지난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만 낙폭은 전일 대비 제한됐습니다. 8월 초 글로벌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했던 미국 실업률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금 업데이트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하여 시장은 현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전날 ISM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. 당일에는 7월 기업 부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7.6bp 내린 3.76%를 기록했고 2년물은 10.9bp 하락한 3.75%로 마감하며 10년물 금리를 하회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54% 내렸습니다. WTI 유가는 1.62% 내린 69.2달러로 마감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.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2%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1% 미만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반면 메타는 0.19% 올랐고 테슬라는 4.18%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리 하락에 민감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고 에너지와 소재 그리고 IT는 부진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